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신앙에 걸맞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성공, 행복,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과 그 신앙에 걸맞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 50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자신의 행위가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적용하여 우리 삶 속에서 신앙에 걸맞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에 따른 행위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행위가 신앙에 어떻게 걸맞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율법을 입에 담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행위를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고 물으시며,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거칠애와 형식에 치중하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표현을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들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인들이 죄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이 구절에서 지적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용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우신 심판자로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보고자 하시는지, 신앙에 걸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시편 50장 16절부터 23절에 걸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나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즉 감사의 제사와 그 신앙에 걸맞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선하심을 진실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랑,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대로 행동함으로써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신앙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우리의 행위가 신앙에 걸맞은 행위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각 구절별로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제사와 의로운 행위에 대해 생각해보니 신앙이란 단순한 고백 이상의 것임을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반영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며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에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깊은 연결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결단은 단순히 이례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진심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립시다. 이는 때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와 성장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서도 더욱 깊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서로의 결단을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단단한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실천하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해봅시다.
이러한 결단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묵상한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는지 자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을 진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견고히 서서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